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연주할 때 왜 떨릴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해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. 꼭 눌러주시고 무료입니다. 다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색소폰 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뭐 참 여러 군데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. 뭐 학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. 봉사 연주도 할 수 있고요. 정말 뭐 같이 앙상블 단원이 이렇게 꾸려져서 좀 큰 무대에서 연주도 할 수 있고요.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요. 뭐 참 연주할 수 있는 데는 참 많아요. 뭐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. 뭐 할 수 있는 데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. 참나 연습할 땐 잘했는데 왜 무대만 올라가면 떨릴까? 무대만 왜 올라가면 떨릴까?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긴 해요. 저도 나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참 잘했는데 근데 왜 무대만 올라가면 왜 이렇게 떨릴까?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.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잖아요. 반주기를 보고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반주기를 보고 하는데도 떨려요. 그렇죠? 외워서 했을 때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안 떨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손가락으로 외우면 안 돼요. 손가락으로. 그게 뭔 말이냐면 계속 손만 갖고 연습을 하고요. 예, 계속 막 그냥 바꿔보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긴장을 하게 되면요, 나중에 이제 외워서 연주를 하게 될 때 완전 백지화가 됩니다. 백지화가 돼서 하얘져요. 네, 하얘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? 이제 망하는 거죠. 손가락을 외워서 연주를 하면 안 돼요. 절대로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. 막 떨리다고 막 본인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망할 확률이 커요. 네, 그런 것도 되게 망할 확률이 크고 또 그 망한다는 게 결국 엄청나게 떨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악보를 안 외워서 그래요. 반주기를 틀고 있는데 못하는 악보를 외워요. 그게 일단 문제인 거죠. 반주기 정말 연주를 잘하려면요, 악보를 외워야 돼요. 근데 악보를 외우는데 손가락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개명으로 노래를 외운 다음에 반주기를 봐보세요. 그럼 완전 다릅니다. 곡에 임하는 그 자세나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일단은 노래를 개명으로 외우고 있다 했을 때 무대에서 떨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개명으로 외웠는데 무대에서 떨린다. 그거를 개명으로 외우지 않았을 때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. 반주기를 하든, 반주기를 보고 연주를 하든, 반주기를 안 보고 MR을 틀고 연주를 하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하든 누군가 사람 앞에서 연주할 때 적어도 그 곡을 내가 개명으로 외우든지 그죠? 아니면 내가 죽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죽도록 연습해야 되는 것들도 결국은 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내가 저번 달에는 이 곡을 내가 완벽하게 내가 외워서 했는데 몇 달 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불러오면 까먹어 있어요. 그게 손가락을 외워서 그래요. 근데 우리가 개명으로 노래를 외우잖아요? 개명으로 노래를 외우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. 개명으로 외운 노래는 굉장히 오래 가요. 그래서 전 개명으로 외우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? 연주를 내가 딱 올라가요. 그럼 어떤 조명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뭔가 이 공기가 답답한 뭐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요.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약간 폐쇄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? 먼저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,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. 막 손에 땀도 나잖아요. 그러면 손도 좀 닦아주시고
그 다음에 내 악보도 막 흐리게 보일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막 너무 떨리고 막 삑사리 나고 입에 힘 많이 주고 되게 여유 있게 난 프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무대에 임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막 떨린다고 막 폐쇄 공포증이 생기다고 막 이상한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여러 명끼리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이런 많은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너무 그렇다 싶으면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. 막 직접 불면 삑사리를 나서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부는 척하고 입에 물기만 하고 소리를 내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요. 그리고 혼자 연주하셨을 때 되게 많이 떨리잖아요. 그죠? 그럼 뭐 관객들이 있을 때 관객들한테 이거를 좀 토스를 좀 하든지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되게 좋고요. 뭐 이것도 내가 좀 겁이 난다 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어떤 한 부분을 그냥 불지 마시고 말은 하지 않아도 같이 연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해봤던 적이 있어요. 뭐 떨려서가 아니라 그게 더 관객과 나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도 또 아는 노래면 따라하게 되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떨리는 것들을 조금 내가 최소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조금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무대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이제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악보 떨리지 않으려면 악보를 개명으로 외워서 그 다음에 무대에 임해야지 덜 떨려요.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.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대학 시험을 이제 음악 대학 시험 봤을 때 이제 개명으로 악보를 죽도록 외웠어요. 왜냐면 선생님이 개명으로 엄청 외우라고 해서 그래서 개명으로 참 많이 연습을 많이 했죠. 개명 연습, 개명 악보 우리 이제 악보 이렇게 하면 다 개명으로 제가 적어가지고 그 악보를 못 봐서가 아니라 그걸 왜 빨리 외우려고 그래서 그 개명으로 외웠는데 이제 무대 때 올라가는데 제가 눈을 싹 감았습니다. 눈을 싹 감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. 이건 뭐 거짓말 진짜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경험인데 눈을 감았는데 그 내가 하도 그 악보를 많이 봐서 내가 그 악보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뭔가 흐릿흐릿하게 악보가 이게 빔 프로젝트 쫙 쏜 것처럼 이렇게 악보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눈을 감고 악보를 보면서 내가 시험을 본 것처럼 연주를 해서 종소리는 못 듣고 한 10초 더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막 나왔는데 굉장히 또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아쉽다. 그 조금 부른다? 더 불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학 입시 시험 때도 그렇게 떨지 않고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연습했던 곡을. 뭔지 모르게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무대에 떨리는 것들이 많다면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것들을 개명으로 내가 외우고서 연주에 임해보세요. 네,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덜 떨릴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을 하고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꼭 한번 해보시고 떨리는 분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떨리는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모든 연주 중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하기, 그 다음에 좋아요를 딱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혹시 뭐 이제 개명, 악보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제가 우리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개명 악보집이라는 게 있어요. 개명 악보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개명 악보를 선생님이 보셔서 그거를 통해서 외운 다음에 연주에 임해보세요. 완전 다르실 겁니다. 제가 그런 의미로 좀 만드는 게 많거든요. 추천을 해드리고 혹시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구독 꼭 해주세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